근데 심하게 욕을 하면 뇌파가 뇌 자기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린 음악 쪽은 모든 개체의 줄기가 평균 20cm 정도로 고르게 자랍니다. 반면 요를 들을 쪽은 그쪽 날치 제각합니다. 줄기가 5cm 이하로 저의 성장을 보인 개체는 6개, 쉰 개 중 5개는 아예 싹조차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요. 영상이 워낙 훌륭하게 애들이 심하게 욕하는 것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교육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 방치해 두시면 이게 점점 애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세 번째, 애들이 점점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공감하시죠? 애들이 점점 더 옛날보다 그 예의를 몰라 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주면 좋겠는데, 때 되려면 이게 그 뭐 굉장히 유명했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유명했던 분인데, 정년을 또 62세에 학교에서 교내에서 포옹을 하는 애들을 보고 선생님이 뚜껑이 열리셨어. 그래서 가서 애 뒤통수를 때렸네. 근데 애 엄마가 고소를 했어요. 벌금형 50만원 받았어. 그래서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훈장이 박탈됐거든요. 그 뒤통수가 50만원이고요 따기는 얼마? 선생님도 유예가 없어요. 거의 50에서 100만 원. 그런데 행정 그 사법벌 그 50에서 100만 원 사법벌이고 행정벌은 또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단단히 결심하고 때리셔야 돼. 심지어는 굉장히 우울한 엄마 걸리면 1억 소송에 휘말립니다. 왜냐? 애가 우울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하는데 보험 처리를 안 해버려. 그럼 한 번에 10만 원씩. 한 달 가면 네 번 가죠? 40만 원이죠? 1년이면 500가량 들죠? 후유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이렇게 나와. 1억 소송까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으셨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체벌은 지금 좀 교육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범죄가 이미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거 다 교육해요. 신문 보고 따기 한 대 100만 원 이거 신문에 다 나와요. 그 따기 한 대 100만 원 신문 기사 오려서 교실에 다 붙여놔요. 애들 꼼짝도 못해. 이렇게 지금 저기 리페어런팅이란 말을 써놨는데 신경정신과에서 이 지금 페어런트의 역할 자체가 붕괴됐다. 부모의 역할 자체가 붕괴돼서 누군가가 이 사회에서 또 다른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되는가? 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가르칠 것도 많은데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육해야 되지, 안전 교육해야 되지. 그런데 애미의 미노르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회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살아남는 방법인데요. 여기 그 시간표 붙는 판 그걸 띄워버렸어요. 시간표 요만하게 해서 책상에다 붙여주고 이 자리에다 화이트보드 큰 걸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종례사항을 여기다 적어놔.
동네상 뭐 수행평가 과제 뭐 이런 걸 여기다 안내 뭐 소풍 안내 기말고사 일정 얘네들이 뇌에 칸막이가 없어서 기말고사가 며칠인지도 몰라. 제가 하반수 영어 하반수 하는데 기말고사가 7월 며칠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밤새고 마인크래프트라고 게임 여자애 둘이 밤새고 하고 월요일 새벽 4시에 카톡에 하반 애들 카톡방에 딱 들어와 있는 거야. 한 여자애가 오늘 시험 아님? 그때 한 애가 내일 늦? 이런 수어 시험은 수요일인데 애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런 애들이 선생님 마음을 긁고 수업 시간에 자빠져 주무시고 그다음 자다가 깨우면 딱 뜨면서 등 뜨면서 뭐라 그래? 에이씨 이발 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국 교권사원 랭킹 1위에 남교사 랭킹 교권사원 랭킹 1위가 애를 자는 애들 흔들어 깨워서 깨면서야 깨서 보고 한 게 아니야. 깨면서 CX 그랬는데 거기 선생님이 서 계셔. 이게 우리나라 교권사원 랭킹 1위. 네. 왜냐? 제가 분석을 해봤어. 생활지도부장 하면서 아니 왜 이런 게 교권사안이야? 왜 자다가 왜 자는 걸 건드려? 자는 걸 건드리려면 요 정도로 깨워줘야 돼. 자는 애를 가서 이렇게 깨워라 요 정도 해줘야 되네. 지금 사춘기 남자 선생님께서 사춘기 자녀 있으신 분, 남자 선생님 중에 사춘기 자녀가 있다. 없어요. 네? 잘 컸어?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말고. 사춘기 여자의, 사춘기 학생들을 깨우는 것 자체가 거대한 그 상당한 부담. 그러니까 교실에 있는 애들을 흔들어 깨우면 이 님들께서 자기가 포인트 중요한 거 자기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를 몰라. 어, 네 맞아요. 집인지 PC방인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새끼야 이 입뜻으로 CX 그런 거야. 근데 그 거기에 선생님이 계시고요. 만약에 평상시 그 선생님을 좋아했던 아이면 바로 꼬리 내리죠. 선생님 죄송해요. 막 이럴 때 어쩔 줄은 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도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평상시 별로 선생님하고 감정이 안 좋고요. 또 애들도 그 선생님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버티. 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볼거리가 생겨요. 애들은 신이 납니다. 왜? 야, 잘하면 이번 시간 그냥 넘어가겠다. 애들에게 최고의 강의는 수업 안 하는 거잖아. 우리 대학교 때 그랬잖아. 최고의 명강의는 뭐다? 휴강이었잖아. 그러니까 애들에게 빌미를 줘버린다. 그 부분 굉장히 성찰하고 애들이 그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여선생님들은 뭐 때문에 요즘 여선생님은 랭킹 1위가 뭘까요? 성희롱 성추행이요. 어떤 학교에서? 수컷들만 모아놓은 학교에서. 남학생만. 왜 중학교 1학년 애들, 중학교 1학년 애들을 왜 분리해놔? 수컷들은 모아놓으면 안 돼. 이것들이, 사는 녀석들이, 그리고 또 여선생님들은 치마 가급적이면 입지 말자. 이것들이 별짓을 다 안 해. 여기 좀 뭐야? 실려와.
실내 요 안에다가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뭘 저 카메라 같은 걸 놓고 여기다 놓고 선생님을 선생님 치마 밑을 찍네. 참. 그러면 그리고 이것들이 이거를 자기네 단톡방에 돌려버려. 그러면 신학의 신규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신규? 신규 선생님들 계시면 신규 선생님들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 신규 선생님들이 사실은 합격하고 나서 체력이 바닥이에요.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대로 트라우마가 있고 합격한 사람은 또 합격한 사람대로 힘겨워서 학교한테 선배들이 막 따뜻하게 맞아주지를 못해.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신규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육감님과의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신규들을 12월에 발령을 내잖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12월에 발령을 내야 이 사람들이 겨울방학 때 현장 연습도 좀 하고 이러지 신규들이 진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죠. 조회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기다 써놓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조정례 사항을 다 써놓으니까 얘들이 그 저희들을 교사는요 시각, 청각, 촉각, 신체 중에 교사들은 뭐가 제일 발달했을까요? 청각이 제일 발달했어요. 선생님들은 근데 애들은 시각이 제일 발달했어요. 40%. 그래서 판서를 하실 때 글씨 쓰지 마시고 시각화해서 쓰시고 그 다음으로 말하는 게 신체학습자입니다. 30%가 신체학습자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자기가 잘하는 게 이제 청각학습자이기 때문에 교사가 잘하는 건 뭐야? 말이야. 여기에 강세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45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은 15분 이상 들으면 분노하기 시작해. 뭐 저렇게 오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그것도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조종래 시간을 저기다 붙여놓는 거야. 왜? 시각 학생들을 위하여. 일주일 내내 보는 거야. 매달 며칠, 시험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다. 수행평가, 여기 수행평가도 담당이 있어가지고 수행평가 담당하는 애가 다 싹 적어줘. 그러면 뇌로 박혀라 이게. 그렇게 해놓고 조회 시간은 테마가 있는 조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조회를 하냐. 저는 이게 컴퓨터 중독에 가나요. 이 동네 애들도 컴퓨터 중독 많다. 롤. 이 신한중학교의 롤 지조는 누구인가? 또 사과의 기술. 아까도 이 애들이 잘못했을 때 사과를 못하고 비실비실 웃어. 중산층 이하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혼난 적이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야단을 혼이 나면 비실비실 웃는다. 그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신경정신과에 많이 옵니다. 이게 신경정신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사과의 기술도 가르쳐. 그래서 무엇까지 가르쳐야 되는지 모른다. 심지어는 제대로 노는 법도 가르쳐. 신암중학교 여기서 제대로 노는 법은 자전거 타고 팔당을 건너서 이렇게 저 웅길산까지 가는 거. 그런 애들을 키워주시고 제가 조회 시간에 그 조회 시간을 이렇게 의미 있는 교육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된다.
등등 그리고 선생님한 선생님께서 화가 나셨어 막 조용히 해 뭐 이러다가 그런데 가라앉질 않아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럴 때 야 이러지 마시고 이 여법을 활용하셔라 네가 그렇게 떠드니까 내가 무척 당황스럽다 왜냐하면 선생님 기말고사 진도 나가라 이렇게 내 마음이 지금 급한데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가자 우리는 야 그러고 비수같이 날라가서 애한테 딱 꽂힐 것 같죠 특히 여자애들은 남자 선생님이 정색하시면 아무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여자애들은 청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께서 정색하는 그 순간 애들이 분노만 받아들여주고요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조금 어려우셔도 이 훈련을 좀 하자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이게 TET에서 원본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저는 영어 시간에 이걸 가르쳐줘요 열받았을 때 우리 세 마디나 하자 왜? 가장 정확하게 내 마음이 전달된다 화내지 말고 화난다고 말해라 다시 한번 네가 좀 화가 나셨을 때 그때 애가 개길 때 씨발 그 말 듣고 선생님이 참으려니까 참 많이 아프지만 못 들은 척 하고 귀에 있을 때 야 너 그때 그래서 선생님 사실 좀 당황했다 학교 그만둘 뻔했어 그 장면이 싹 벗어났을 때 그게 툭 건드려주면 그제서 애가 탁 깨달아 선생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네가 뭔 마음 다시 한번 시작 네가 뭔 마음은 내 마음이 뭔데 이게 그 남편에게도 40대 되시면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에게 톡톡이 당했어요. 그럴 때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뭐뭐해 이렇게 말하세요. 뭐야? 이러지 마시고 당신이 뭐뭐하니 시작 당신이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하니 왜냐면 시어머니에게도 제대로 화내야 돼. 제대로 화내는 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거 제대로 화내는 거 아닙니다. 막가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그렇네요. 왜냐하면 전 이번에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제가 부부간에 못난 짓 우리 고부간에 우리 어머니 같이 사는데 못난 짓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찌질이 짓을 했어. 어머니 뒷담 까면 그걸 나름대로 뭐 정리해가지고 전한다? 이런 다음들이 이건 진짜 미련한 짓이죠. 입국 다 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10년 동안을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깨닫고 나서 여보 지금은 그래. 여보 이게 녹화 중이어서 여보 당신 화나면 어머니 때려도 돼. 그렇게 성원하는 거예요. 왜? 너무 표현을 못하니까. 때려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 당신 마음 느끼는 걸 말로 표현해라 이거. 어떻게? 그랬더니 지난번에 한번 하더라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 당혹스럽네요. 왜냐면 저 뭐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이제 깜빡깜빡해서 간밤에 얘기한 걸 이따가 집에 잊어버려. 그래서 저녁 때 막 잘못하면 싸움이 벌어져. 그럴 때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 표정 이러셔. 집사람이 화를 파는 데서 막 아니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침해 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싸움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이렇게 바꿔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화를 안 내시더라니까. 신비롭다. 이 아이 메시지가. 지금 혹시 올해 명퇴하실 거 아니면 교사와 학생 사이, 또 비폭력, 요 책이 제일 쉽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 아이 메시지를 연습하는데 요 책이 제일 좋은데 혼자 읽기 어려우니까 올여름에 방학 전에 한 챕터만 선생님들끼리 독서 동아리 같은 거 하셔서 방학 전에 한 챕터 읽고 서로 내가 말이야 몇 반에 한 분께한테 말이야 이번엔 열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자식이 바로 수긍하는데 이런 우리 사례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화를 제대로 내는 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가 보면 시작. 네가 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거에 내 마음에 있는 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아이에게도 쓰실 수 있고 신비의 평화어법이다.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 형용사를 잘 매력적인 형용사 쓰시면 참 좋습니다. 저와 우리 마누라가 공통적으로 쓰는 게 당혹스럽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참 당혹스럽네. 이런 서로 다 멍해져. 이제 애들이 막 신암이나 신암 애들이 천어른보다 더 착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잘 안내를 해주자. 이런 행동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 정말 지극정성으로 입이 부르트게 안내를 해줘. 선생님도 시험 기간 중에 무단결석, 지각을 사고 지각했어요. 사고 결석했어요. 그러면 학년 최하점의 차하점이잖아. 이거 애들이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최하점의 차하점이란 말은 그지 모릅니다. 조회 시간에 이거 꼭 얘기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들아 니네가 지각해서 안 오면 학년 전체 학년 1점이었어. 그럼 너는 몇 점이야? 0점이고 학년에 꼴찌가 2점이어서 그럼 몇 점이야? 1점. 안내해 줘. 이렇게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에게 저는 상벌점하고 교권 침해, 수업방해는 나눠야 된다. 선생님들 가급적이면 수업방해 행위를 벌점 주지 마세요. 이건 옛날에 경범죄에 해당하는 게 상벌죄는 수업방해에서 10점 주지 마셔라는 거지. 왜냐? 그러면 점점 더 서로 골만 깊어져. 대신에 이 상벌점 학교의 그 교칙에 보면 교사 지시부리에 뭐뭐뭐뭐뭐 이게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저 생지부에서 인성교육부에서 그 부분만 출력해서 교실에 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발생되면 교내봉사 적어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 또 하나 여기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생활지도, 저도 생활지도자 하면서 답답한 거는 애를 그냥 막 데리고 와, 여기서. 속상한 건 이해되지만, 처벌할 근거를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고스럽시더라도, 그냥 화나시더라도, 여기 징계 수준 안내편. 이렇게 교실에다가 교권 침해 예시, 이렇게 신고서 이런 식은 아예 양식을 교실에 붙여놨어요.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경우 학교 내 봉사 또는 교내 봉사, 사회 봉사. 교사에게 두서를 받아가 폭력을 가한 학생은 퇴학 처분이다. 물론 중학교는 출석 정지, 학교장 추천 전화이나 보정 그렇게 퇴학을 없겠습니다. 이렇게 교사의 정당한 이시에 불응한 학생이 이렇게 이거를 선생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애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교실 뒷문 입구에다가 before로 붙여놔요. 그런 애들이 들어가다 나오다가 아이고 선생님한테 부응하는 교회봉사 사회봉사네. 이거를 뇌 속에 담아주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교칙 선도비 규칙 잘 아셔야 되고 우리 지금 낯선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이 힘겨워하는 이유가 선도 규칙을 잘 모르셔요. 선생님들 책상 위에 선도 규칙 갖고 계세요? 나는 책상 위에 선도 규칙이 있다. 네. 딱 한 분 계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선도 규칙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징계를 사실은 남용하는 듯이 보였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징계를 그렇게 적절하게 하지 못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잘 이렇게 활용하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징계 절차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거를 이 지금 아마 신안도 며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며칠이라고 하니까 며칠을 시키려는 게 힘이 들어. 그러니까 생지부에서는 일을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어. 시간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분을 내릴 때 교내봉사 몇 시간, 사회봉사 몇 시간, 특별교육 몇 시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회봉사를 전일제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 전일제로 받아줄 때가 없어요. 그 시간제로 해서 방과 후에 보내고 그렇게 좀 이제 바꿔서 업무를 좀 생지부의 업무를 좀 줄이셔야 일단 마지막 끝으로 시간과 위해서 제가 분노 좀 지금 선생님들이 요즘 순환 시대야. 그 수원에서 이천에 경기도 이천에서 어느 선생님이 뭐 빗자루를 맞고 이런 거 보셨나요 영상? 그거는 애들이 선생님 갖고 놀다가 선생님을 어디까지 갖고 놀 수 있는가를 애들이 실험했더라고요. 그런 영상 유튜브에 나온 영상들을 다 살펴봐. 그런 거는 좀 치기어린 행동에 가까운데 실은 우리가 더 힘든 게 애가 욱해가지고 선생님 목 떨리는 1초. 여선생님 또 얼마 전에 또 보름 전에 여선생님 너 벌받아야 돼! 그러니까 교무실 쫓아와서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너는 막 벌받아야 돼! 그랬는가 봐. 그렇게 애가 선생님 머리를 때렸어. 이런 상황이야. 근데 그거를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저보다 한 5년 후배인 신경정신과 후배가 저하고 형님하고 하는데 형님 교사연수 가면 꼭 이 말 좀 해주세요. 제 많은 손님이 애가 힘들어가지고 집안에서 막 싸우고 엄마 아빠 싸우고 이혼 직전이고 별거고 이 동네 많죠? 이 동네 사법서사 상담 랭킹 1위가 뭐예요? 이혼 상담. 그러니까 애들이 힘겨운 상태에서 더 나왔는데 또 엄마랑 싸우고 나왔는데 어느 여선생님이 꼭 엄마 같은 얘기다. 그러면 요대 거기서 애들이 그 핫버튼이라고 이 버튼을 어느 여성이 핫버튼을 딱 눌렀어. 그럼 얘가 뭐라 그래? 그걸 애들이 빡빡 또 이제 빡 친다고 눈이 확 돌아.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엄마랑 그 싸워서 화난 걸 겨우 참아서 왔는데 이 엄마 얘기를 하니까 엄마를 공격한 거예요. 또 아빠랑 싸워서 아빠랑 그 겨우 학교 나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영락없이 아빠야. 또 빡쳐.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이 선생님 밀치고 멱살 잡고 그랬는데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얘 분노 조절 안 되니까 그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아라 이래가지고 서울의 신경 소아 청소년 신경정신과가 바빠. 이분들도 이렇게 욱할 때는 뭐에 가깝다 순간 착각이다. 우리가 아이들이 할 때 순간적으로 애들이 욱하지 그렇죠. 혼동하지 않도록. 자 그러면 만약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 아, 말을 해놓고 실수한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 좋게 빨리 꼬리 내리고 동성 같은 데는 껴안고 이성간에는 안 돼요. 동성간에 껴안고 미안해. 선생님 큰 실수했다. 토닥. 아, 내가 전율하고 그럴 거예요. 선생님 철없이 순간적으로 너한테 아픔을 주는 말이에요. 1분 정도, 2분 정도 껴안고 이렇게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애들은 선생님을 공격할 만큼 한가롭지 않아요. 선생님하고 싸울 만큼 우리나라 애들이 한가하지 않아요. 자기 고민 때문에 막 미치는 애들인데 총 쏘고 싶은데 가서 가슴을 들이대기는 맞아.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 혹시 아시나요? 총알이 나오면 유연하게 아 이렇게 총알이 날아오면 핑. 요걸 찾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사들은 애들이 쏜 분노의 화살을 분노의 총알을 잘 피해야 돼. 여유롭게 정색으로 싸우지 마시고 야 너 뒤에 있는 밀려 나와. 애들이 저 바쁜데요. 이씨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뚜껑 열리면 그때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100마디 욕을 했어요. 선생님이 애 뺨을 한 대 때렸어. 끝. 애 전화 못 시켜. 애가 100마디 욕을 했어. 애가 100마디 성희롱을 했어도 선생님이 따가 한 대 때리셨어? 못해. 왜? 따가 한 대 50만원. 엄마가 고소한다 그래. 지금 어느 여선생님 병가 들어가 있어? 비일비재한 사람. 두 번째 저는 아예 그래서 3월 되는 시간이 지났네. 아이씨. 죄송해요. 저는 제가 학급비가 나오면 학급비를 전부 문상을 사요. 제가 1년 내내 학급 운영에 필요한 학급을 사고 영수증 처리를 하고요. 횡령시대에. 왜냐면 1년 동안 그 영수증 처리 번거롭잖아요. 한 방에 해버리고 그건 제가 써. 그리고 10만원은 1인 1역 총무팀장에 줍니다. 아까 그 학급비 돈 보셨죠? 그런 거 사고 뭐 애들 준비해 살림 1년 동안 살림하라. 애들 축구 시합하면 반대편으로 축구 시합하면 애들 음료수 사면 얘기했지. 내가 사먹일 돈이야. 그게 아니잖아. 그럼 학급비를 써. 그래서 그렇게 알콩달콩 쓰도록 하는데 어쨌든 저는 회계처리 때문에 제가 문상을 사요. 그리고 3월에 딱